지난 시간에 할때 비동사에 대해서 뭐 are 써야 될 거냐, is 써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고요. 몇 가지가 있었죠. 화면 아직 안 나왔나요? 엄마야. 선생님이 다 해놓은 줄 알았더니 쌤은 까먹기도 하고. 이번 주말에 뭐 하나요? 오늘 또 갑니까?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요? 구미 캠핑장. 거기 예약하기 힘든데? 예약을 미리미리 해놓는다. 오, 그러시군요. 자, 첫 번째 표현. 나는 방 안에 있다라는 표현. 이것도 한번 잘라볼까요? 이 문장도? 오케이. 제일 먼저. 언제, 야, 몇 가지 질문을 한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 했죠. 오케이. 그 여섯 가지 질문이 뭐였더라? 무엇이랑, 그 다음에, 왜. 이게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다 들어있으면 문장이 엄청 길어지고요. 이 중에, 한 개만 들어, 아, 한 개는 좀 그렇고, 한두개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가? 내가. 그 다음에, 어디가 보이죠? 어디? 그 다음에, 하다시, 있다. 그러면, 붙어 있어야 할건 내가 있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문장, 영어로 표현하면, I am, 그렇죠. I am in the room. I'm in the room. 줄여서 하면 I am은 I'm이 되죠. 그래서 얘가 누가 답니다. 누가다가 짧게 돼 있죠. 내가 있다. 그럼 in the room은 그방 안에니까 아까도 봤듯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you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따라서 뭐로 바뀌어요? 오케이. 얘가 I가 묻는 말을 하려면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대답이 내가 그방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는 어디에? 하고 묻는 말이니까 있니?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난방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는 말은 이 말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I가 U로 바뀐다는 얘기는 당연히 너는 어딨냐고 물어야 되니까 I가 U로 바뀌면 그럼 M은 영어에서 당연히 뭐로 바뀐다? R로 바뀌는 거죠. M하고 is의 공통점 둘다 뭐다? 그래서 비동사고 뜻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이다란 뜻과 지금은 방 안에란 말이니까 방 안에 있다가 어울리는 거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방 안에 없다는 그렇죠.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게 우리 비동사 가지고 문장 가지고 놀때 규칙들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 빵집으로 걸어갑니다라는 표현. 얘는 뭐 그냥 묻지 않는 거니까 바로 해볼까요? 그렇죠. They walk. 그렇죠. To the bakery. 그렇죠. They walk.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하다시고 그렇다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 빵집으로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받고 싶으면 그렇죠. He walks. 그렇죠. 여기 이제 쓰면 안 돼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다만 두가 들어있던 게 뭐가 들어있던 걸로 바뀝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They walk to the bakery.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은 그런 규칙들이었어요. They walk to the bakery. 선생님이 설명을 제일 많이 그리는 표시가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왜 비동사 쓰는 경우하고 하다시 그래서 두냐 더즈냐 따지고 그 다음에 양념씨가 들어가는 이세 가지 방법으로 누가다를 만드는데 그러면 얘는 두 번째니까 두냐 더즈냐 그러면 그들의 그 빵집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They don't walk to the bakery. 그럼 그들이 빵집으로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They walk to the bakery. 그렇죠. Do they walk to the bakery?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Where로 시작하는 거죠. 묻는 말이 앞으로 나가니까 영어에서 where? 그렇죠. Where do they walk? 됐습니까? 어디로 걸어가는데? They walk to the bake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그는 겁이 많지 않고 그는 용감해요. No, 그렇죠. He is not coward. 그렇죠. Coward. 그렇죠. He is brave.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be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coward가 brave. 왜 얘가 사용됐니? 왜 be 동사가 사용됐니? 라고 물어보면 저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래? 자, coward 저의 뜻은 뭡니다? 겁 많은. 그렇죠. 겁 많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겁 많은 어떤 을 어떻다 해주려고 얘가 도와주려고 왔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그는 겁 많니? 라고 물은 거죠. 그는 겁이 많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겁 많지 않고 용감해 이릅니다. 그렇죠. 그럼 그는 겁이 많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is he coward?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be 동사가 있는 문장은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겁이 많다였으면 he is coward인데 묻고 싶으니까 is he coward 한 거고 아니라고 하고 싶으니까 is not 중에서 뭐가 되죠? isn't가 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중학교 가면 영어가 쉬워지고요, 더 어려워져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게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살짝 보여주면요 중학교 때 할 거.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그래갖고 뭐 다섯 개의 문장이 나와요. 다섯 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 뭐 틀린 문장 선생님이 예를 들면 A랑 B가 대화하는데 A가 뭐 do you why chocolate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릅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왜냐하면 그거요 라이트가 해봤습니다. 그렇죠. 묻는 문장을 만들 때 라이트 안에 주어를 넣습니까? 주어 때 만들면 대답할 때도 주어를 넣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지우 잘 알고 있네. 이런 문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 거에서 응용해서 또 문제 뭐 이번에 뭐 우리 학원 친구들이 다 95점 이상씩 중학생들은 시험 치거든요. 그건 전부 다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수업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지우도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학교 별거 아니에요. 쉬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로 걸어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뭐 차근차근 갈까? 바로 갈까? 차근차근. 그럼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She 걸어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W로 시작하는 건데 She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하다시인데 뭐가 들어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첫 단계는 당연히 그녀가 걸어가니 만들어보죠. 그녀가 걸어가니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죠.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간다 이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답 she 그렇죠. 얘가 다시 들어가죠. walk 속으로. 그래서 she walks 그 공원으로 그렇죠. to the park. 요런 게 붙는 이유도 궁금하지 않나요? 자 얘는 얘가 없으면 얘는 무엇이에요? 무엇. 근데 얘가 붙으니까 어디가 된 거야? 이것만 있으면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근데 그 공원은 무엇이야? 무엇.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어디가 필요한 거야? 어디. 어디로 걸어가는 데인지 무엇 걸어가는 데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to라든지 7시라는 표현 기억나요? 7시에 7시에 at 7 이게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야? 무엇
무엇일. 근데 이거랑 같이 붙으니까 뭐가 됐어? 언제가 됐어?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뭐좀 어려운 말로 전치사라고 그러고 선생님은 앞제비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에 놓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왜 화가 났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됐을까? 뭐 차근차근 가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그렇죠. 비동사 사용하는 문장이니까 이제 묻는 말 만들 준비 됐죠? 그렇죠?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 너왜 화가 났니? 그렇죠. Why 하고 Are you angry 하면 되는 거죠.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대답.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화가 났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Because 화났다고 화낼, 아니, 못생겼다고 화낼 것까지 없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지우는 못생겼나요? 이쁜가요? 예. 보통이다. 참, 뭐, 겸손할 줄도 아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표현은? They. 시장은 M으로 시작한다는데요? 그렇죠, 마켓이죠. So, A. 이 문장으로 따르면, 누가, 그들이, 어디에, 시장에, 뭐 한다, 있다. 데이 앳더 마켓. 자, 지우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관찰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얘가 뭔지 계속 모르겠어요. 있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누구죠? 그러면 데이 앳더 마켓은 문장이 아니지. 누가다가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디에야 그냥 어디에 시장에 있다. 당연히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쓰면 돼요. They are at the market. 그렇습니까? 있다는 비동사고요. 종류는 뭐가 있다? am, is, are가 있고, am은 늘 I랑만 쓰고, is는 뭐랑 써요? he나 she나 it. 알고 봤더니 하다시였을 때 does 가지는 애들이 is를 가지는 거죠. 둘다 does하고 is의 공통점은 s로 끝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R는 you are, we are, they are 이런 것도 있죠. they니까 they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 그들의 시장이 없다. 그래서 they aren't in the market. 뭐 at the market에도 상관없어요. 뭐 비슷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시장에 있니? 하고 싶으면 in the market.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라는 질문이라는데 뭐 이따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들 어디 있니? 걔들 어디 있어? 시장에 있어. Where? They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난번보다 좀더 이해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사자다를 그것은 사자니로 만들었는데 바로 갈까요? 뭐 차근차근 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사자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그렇죠. 이거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가 있을 때 하나라고 꼭 해줘야 되는데 규칙인데. 우리말에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어스럽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 이름씨죠. 이름씨.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씨인데 얘들 이름씨 하나면 하나라고 밝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되네요. Is it a lion? Is it a lion? 그래서 사자가 맞으면 뭐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is 다시 is로 돌려놓으면 되고 아니라면 그렇죠. not을 집어넣어서 isn't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아우 그렇죠. is the
weather. 이 문장 만들기 어려워 하는데요. 이건 이 질문이 만들기 어려우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 쉬워요.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 날씨 그거.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처럼 화창하면 대답이 어떻게 되죠? How is the weather? 물어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했죠. 이거 되게 쉽죠. 이 써니. 써니 했듯이 맑은. 그쵸. 그럼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당연히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eather. How is it?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치. 그러니까 how is the weather가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고 어떤 시를 대답해 준대요. 어떤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is rainy, the weather is foggy, the weather is cloudy.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 또 계속해서 쉬운 문장이 나오네요. 그는 행복하다. He's happy. 좀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보자. 그래 나는 숙제하는 중이다. 봐요. Yes. Yes. 오. 오. 그렇죠. I am doing homework. 두의 뜻이 하다인데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doing으로 바뀌면 뜻도 바뀌죠. 무슨 뜻이 되니까 다시 무슨 시 됐으니까. 그렇죠. 하는 중인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I'm doing homework.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은 너 숙제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 는 뭐예요? 그렇죠. Are you doing? 그렇죠. 그러니까 I로 I가 묻는 말 하려니까 U로 바뀌어. 그럼 얘도 따라서 뭐로 바뀌어요? R로 바뀌고 묻는 말 해야 되니까 U, R을 뭐로 만들었다? Doing homework. 너 숙제하고 있니? Yes, I'm doing homework. 그래, 숙제하고 있어. 오, 지난 시간 선생님 설명했는 거 뭐를 선생님이 명심하라는 건 까먹었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 시우가 많이 틀렸던 것들을 위주로 테스트 해봤는데 잘 했어요. 훌륭하게.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